12월 4일까지만 가입이 되는 KB 수수비 플랜. 저 보호망도 막차 탔어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KB 수수비 플랜, 예, 두 주기 수수비 플랜이라고 하죠. 21대 수수비와 그다음 112대 수수비가 동시에 가입이 되고 높은 한도로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가성비 대비 매우 좋은 수수비 보험은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3일 전에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정말 3일 동안 한 100명 이상의 분들이 정말 연락 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설계하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12월 4일이면 내일이죠. 금요일까지 6시까지만 청약서를 뽑아야 가입이 된다고 하네요. 뭐 입금 처리나 그다음에 수납은 좀 늦게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12월 4일까지만 청약서를 6시 전에 발급해야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청약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심사자들이 재택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설계사분들은 계속 심사를 올리고 있는데 위에서는 진짜는 뭐 공급과 수요가 안 맞다시피 저희는 계속 심사를 올리고 있는데 언더라이터,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심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심사 지금 그 시간이 정말 지금 딜레이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올리면은 거의 점심 이후에 그 점심 때 올리면 저녁 때 심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가입하고 싶어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연락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KB 수수비 플랜 두 주기 이제 수수비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장점이 있냐? 그리고 저 보호망도 우리 가족들 왜 가입을 정말 막차 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은 질병 수수비, 종 수수비가 다 있어요.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수비죠. 어디 회사는 105대, 어디 회사는 112대, 어디 회사는 121대, 어디는 74대. 각 회사마다 틀리지만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정 질병 수수비는요. 그런데 KB 손해보험은 다빈도 질환 수수비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위부터 20위까지 가장 많이 하는 수수비가 아무래도 또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대 수수비가 아쉽게도 내일까지 12월 4일까지 6시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중복 가입이 안 되고 21대 수수비가 아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자녀 어린이 보험은 21대 수수비가 아직까지 있지만 보장이 많이 축소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저희 KB 지점장님이랑 다시 통화했는데 손해율이 200%가 아니고 300% 이상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미니멈으로 또 이렇게 허황, 이제 허위에 가장돼서 말하면 안 되니까 이제 최소 20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손해율이 높고 그러니까 이 특약을 없앤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영상 올렸다시피 유지가 되는 특약들은 보험료 대비 나가는 지출되는 손해율이 뭐 거기서 거기니까 솔직히 유지가 되는데요. 특약이 없어지거나 판매가 중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손해율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빨리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요. 저는 저희 가족, 이제 저희 아들, 딸, 저는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애들 다 예전에 저번 달에 동케이 보험이죠. 도양생명이랑 KB 손해보험 일찍이 가입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감을 하고요. 그리고 3일 전에 저와 저희 와이프 것도 가입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보험료도 저렴하고 가성비도 좋고요. 또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높은 보장한도로 1위부터 20위 가장 많이 한 거 있잖아요. 뭐 고혈압, 당뇨, 뭐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여러 가지 그냥 그런 부분들이 타사 같은 경우는 뭐 84대나 105대 여기서만 나오지만 21대 또 중복해서 거의 2배 이상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4일날 6시 전에 문을 닫으니까 그 전에 얼른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히 비교해서 설계해서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저도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까 전화 아니면 저희 밑에 거의 실장, 거의 팀장님들이 또 여러 명이 배치가 돼 있어서 제가 연락을 드리던가 저희 실장들이 연락을 드려서 빨리 연락을 드려서 가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저희 실장들도 거의 보험 경력이 7년 혹은 10년 이상 된 전문가들로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일단은 여기 KB 수수비 플랜에 제가 매진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보험사,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잖아요. 내년부터는 소폭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다른 뭐
이제 저희 집 옴이나 다른 상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저 정말 밤 12시, 1시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카톡이나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 문자나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좀 늦더라도 뭐 진짜 밤 12시, 1시가 되더라도 꼭 연락을 드려서 그날 문이 온 거 어떻게든 마무리 짓도록 제가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입을 한 거겠죠? 빨리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